이번 시간에는 블러와 샤프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블러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레디어스, 호라이젠털, 버티컬 레이시오, 그리고 스케일링 등인데 먼저 여기 첫 번째가 블러, 두 번째가 샤픈, 세 번째가 미스트입니다. 네, 블러를 클릭하고 이 레디어스 값을 0.5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클릭어 들어가주면은 이렇게 블러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0.5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리면 샤픈이 적용됩니다. 샤픈이 적용되면 색상과 색상 경계선이 좀더 뚜렷해지면서 색상과 색상과의 경계선이 좀더 뚜렷해지면서 이미지가 선명해 보이게 됩니다. 0.5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블러, 밑으로 내려갈수록 샤픈이 적용되고 여기 링크를 끊어주면 개별적으로 레드 채널, 그린, 블루 이렇게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링크 걸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블러를 좀준 상태에서 여기 얘를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은 이 가로 방향으로 좀 약간 좀더이 블러가 많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 세로 방향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얘가 위로 올라가면은 약간 이 가로 쪽으로 움직이는 듯한 그러한 효과를 줄수 있고 밑으로 내리면 세로 쪽으로 좀 픽셀들이 이동한 듯한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디폴트라고 이 스케일 이 블러에서는 이 스케일 값이 조절이 안 됩니다. 여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샤픈으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디어스 값을 올려주면은 블러가 적용되고 내려주면 샤픈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작동되고 여기선 스케일링이 작동됩니다. 레디어스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일링이 작동되는데 이 블러를 줬을 때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이렇게 샤픈을 주고서 이 스케일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스케일이 더 강도가 스케일 값이 올라갈수록 샤픈이 더 강도가 강해지고 내려갈수록 강도가 샤픈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다음 미스트 같은 경우는 위로 하면 블러, 밑으로 하면 샤픈. 똑같습니다. 스케일링 조절됩니다. 얘도 샤픈을 줬을 때 위로 가면 좀더 샤픈의 강도가 세집니다. 이 블러 탭을 이용하면 블러 또는 샤픈 효과를 영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블러와 샤픈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쪽 이펙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블러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박스 블러, 디렉셔널 블러, 디렉셔널 블러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이동한 듯한 블러 앵글 한번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90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90도. 확대해서 보면은 그럼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 듯한 그러한 효과가 적용되는데 이 호라이젠털 버티컬 레이쇼 얘가 이렇게 디렉셔널 블러처럼 어떤 방향성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펙트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블러를 적용할 수 있고 또 샤픈을 입력해 보면 샤픈도 몇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쪽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쪽 이펙트를 이용해서도 블러나 샤픈을 영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